베트남의 골목길, 베트남의 골목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상가 주변에 이렇게 골목이 있고, 골목 사이로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골목길이네. 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면 상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멍멍이들도 많아, 집에. 저쪽 상가 나왔다, 이제. 저쪽에 상가가 보이네. 아우, 더워. 파티하네, 파티. 파티. 식당. 보이벤 골목길을 지나 상가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식당가. 지난번에 왔던데. 아, 그러네. 저쪽으로 가자. 먹는 거 저쪽에. 와,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도 바뀌는 추세. 땀 전문점. 여기는 돼지고기, 여기는 닭고기. 아이고, 아이고. 이것만 나오면 마지막 꿈따면 설명. 얼음을 달라고. 마지막 만찬. 얼음이 특이하네. 막대기 얼음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맥주 색깔이랑 똑같네. 간단하네,
괜찮아 봐. 네. 알지. 하나 좀 갖다 먹으면 있는 거야. 추가 요금 내고. 성당. 저기 한국 식당 있네. 왕소금이. 가톨릭 성당 맞은편에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여기에서 호치민의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버스. 나이 빠이죠.
호테노이 감낭 감바 Greens.